단아한 모습의 서예 작품들이 보이는데요. 한글 서예, 특히 궁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한 박화자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열리는 전시회라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데요. 작가는 한글이 지닌 미적 감성과 역사적 가치를 표현하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애들의 교육에 바로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라면서 애들이 이 우리 글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사실은 우리 서실에도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면 얘가 마음이 굉장히 서예를 하면서 이 전달이 바로 와닿는 우리 글이기 때문에. 한글 서예는 누구나 다 읽고 감상할 수 있어서 쓰기가 더 조심스럽다고 하는데요. 서예를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가는 제3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을 거두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흐트름 없이 써야 돼요. 0.1mm, 2mm를 다투는 그런 작업이.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오면 오자가 나옵니다. 부슬라야 됩니다. 제가 시력이 지금 엄청 안 좋은데도 똑바로 이거 써내려가는 이 과정이 굉장한 인내심과 인고의 이 과정을 거쳐야 이게 또 돼요. 그러니까 쓰다가 보면 속이 뒤틀려가지고 위도 아프기도 해요. 왜? 우리 글은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데 허털어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거를 갖다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쓰고 또다시 쓰는 이 과정이 눈에 드러나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작가가 한글 서예 중에서 특별히 공들인 서체는 궁체라고 하는데요. 궁체 안에서도 다양한 골의 서체가 있어 흥미를 끕니다. 옛글을 갖다가 같이 우리 지금 현대문하고 옛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지금 제가 요거를 완성을 했는 작품이고요. 또 요거는 옛글이에요. 이 글씨가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나왔던 글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문하고 섞인 이 문을 가지고 한문은 행설을 썼고 한글은 우리 흘림을 해가지고 옛글 흘림을 해가지고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한문 한글 혼서체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응용서체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한글에 대한 사랑 외에도 고전 작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전문을 보고요. 저희들이 우리의 글을 가지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궁체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임서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글이 나오고 우리의 작품도 대가 나오고 또 이런 역사적인 글을 깨치고 읽음으로 해가지고 또 그 시대의 언어라든가 또 우리가 한문에서 한글이 만들어져 오는 이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8종가량의 한글 서체 작품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 서예의 깊은 맛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10월 7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